사실은 이주민 방송 MWTV로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사실 너무 글을 좀 쓰면서 내 활동 20년의 역사를 좀 정리하고 또 마무리 짓지 못한 박사 논문을 어떻게 마무리 짓자 이러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차재원도 저를 못 그만두게 하고 활동도 못 그만두게 당황 FM을 하라는 주변의 압력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활동을 이주 관련 그리고 차재원 관련 활동을 쭉 하면서 이렇게 뭔가 너무 투쟁에 관련하여 집회와 기자회견, 집회 기자회견 그리고 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분노하고 이런 게 한 20년이 되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원래는 차재현까지의 활동을 다 확장해서 쓰고 싶었는데 이제 편집자가 포커싱해서 이제 다문화 시대 인종주의까지로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이주운동 진영에서 제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동안 제가 봤던 또 연대했던 그리고 함께 고민했던 이런 사안들을 한번 모아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굳이 필요 없었거든요. 이 책을 내면서 목차는 미리 만들어뒀어. 혹시 책 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 목차를 미리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차 안에 또 소제목들을 구성하고 나서 편집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됐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한다고 했고 이러니까 더 쓸 시간이 많겠거니 했는데 2021년에 제가 3월 1일에 사임을 이주민 방송 대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좀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5일 만에 단원 FM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책은 써야 되잖아요. 이미 편집자하고 약속을 해서 평일에는 정말 그 방송국 만드는 일 때문에 정신없다가 주말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부여잡고 한 꼭지라도 써보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 원래 편집자와 약속했던 건 1년이었는데 2020년, 21년이면 끝나기로 한 걸 올해까지 끌고 와서 9월 4일에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편집자한테 너무 미안해요. 미안한데 되게 열심히 제 책을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데 사실 책도 얇고 금액도 안 커서 많이 팔아봐야 출판사가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 저는 너무 출판사가 걱정이 되지만 편집자와 저와 이제 글을 주고받으면서 대중서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활동하는 운동권의 언어나 저희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만 잘 알아듣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도 읽으면서 좀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안에 인종주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자 인종주의 문제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저는 대놓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인종차별 얘기 쉽게 얘기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나 인종차별은 백인이 흑인한테 하는 거지 무슨 한국인이 같은 우리도 약자인데 누굴 차별한다고 그래 그러지만 사실 인종주의 문제는 단지 피부색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문화 차이에 관한 그걸 차별로 인식할 때 그것 또한 인종차별이고 또 민족 간에 저희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순혈주의 민족주의를 고집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쉽게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순혈적이지 못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고 계속 뭔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뭔가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제대로 성장시키려면 간섭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도움이고 지원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이주 여성에 대해서나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사람들로 계속 정체화하는 논문들이 계속 쏟아지죠. 그리고 그거는 그 대하는 태도는 장애인한테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장애 운동에 오랫동안 몸담고 일하고 있는 김영수 씨와 함께 만났을 때, 야, 장애 문제나 이주민 문제는 왜 이렇게 똑같아? 막 이렇게. 안 보면 편하고 보이면 불편한데, 보이면 뭔가, 그 시혜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하지만 절대 도와준다는 그 마음이 차별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대놓고 인종주의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마침 편집자가 이렇게 인종주의 문제를 대놓고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호명과 정체성 그리고 차별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양공주라고 불렀던 그것을 이제 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 오늘 강의에서는 그것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이제 다른 정체성에 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종주의 문제는 첫 번째 그 출발 자체가 이제 우월주의라는 문제와 연결돼 있고 되게 우생학이라고 하는 유사과학을 들고 나와서 백인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했던 것을 가지고 여전히 저희의 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 있어서 지배받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저희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뭐 다른 아시아들은 프랑스, 뭐 영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들 다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 나라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백인이 언제나 세상을 지배할 만한 뭔가 그 타고난 무엇이 있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우리는 타고나기를 열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주입받아오는 시절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극복했느냐? 여전히 저희는 극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난민이랄지 이주 노동자랄지 또 미등록 이주 아동이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뭔가 그 타인의 고통을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미디어와 이주민 특히 이제 제가 2000년 시작했을 때는 미디어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 집회 현장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왜 쟤는 맨날 그냥 카메라만 들고 나면서 찍기만 해 이러면서 바닥에 앉아 우리 집회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제 막상 미디어를 해보니까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미디어가 왜곡시키는 또 굉장히 그 나쁜 프레임의 생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되면서 미디어가 어떻게 이주민을 그리고 있고 그것이 왜 문제적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가 어떤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난민, 뭐 결혼 이주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주 여성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자기가 삶의 터를 이루고 있는 뭐 기숙사랄지 공장이랄지 또는 공항이랄지 또는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가야만 하는 출입국 사무소랄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많이 써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막 쇠사슬에 이렇게 매어 있고 앉아 있는 감독으로 보일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그림은 원래 우리가 흑인 노예를 상상하기 쉽지만 그걸 반대로 백인 노예를 감시 감독하는 흑인 관리자를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흑인인 거예요.
한 번도 백인 사회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아마 관점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작가는 그걸 비틀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사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중국 여행 가면 발 마사지 엄청 받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중국에 가면 이제 다 관광객으로서 이렇게 발을 내밀고 막 중국 여성들이 해주는 마사지, 또 베트남 가도 마사지, 태국 가도 마사지, 발리 가도 마사지,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받는 사람은 주체는 주로 백인이거나 이제 그 여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뭐 제가 양공주로 불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공주라고 불린다는 거에서 제 책에도 써있지만, 제가 분노한 지점은 저는 처음에 그냥 저를 그런 여자 취급하다니 라는 기분 나쁨이었죠. 난 대학도 나왔고 남편과 연애도 하는 중이었는데 왜 나를 성매매하는 여성과 똑같이 취급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필요에 의해서 성애사회학을 읽고 이후에 아 여성학을 정말 공부해서 내가 한국 사회의 어떤 성차별과 좀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여성학을,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제 분노는 정당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성매매 여성들의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한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의 이면에 보통의 그냥 한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양공주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구조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제국주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얼마나 국가가 이 여성들을 달러머리로 애국자로 호명하면서 써왔는가라는 역사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양공주라고 소위 불렸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국제결혼이라고 부르는 것과 나의 국제결혼을 구분하려고 한 것이죠. 나는 엘리트고 난 연애해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라면서 나의 결혼을 신성시하고 그들의 결혼은 뭔가 그 성매매의 결과물인 양 취급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공부를 통해서 페미니즘의 언어를 얻어가면서 이해한 것은 사실은 그 여성들이 그 위치에 놓이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 구조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강요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그곳으로 밀려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연구서들이 동맹 속의 섹스라든지 위험한 여성이라든지 지금 오버데어라는 아주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오키나와나 필리핀이나 우리의 그 기지촌이나 다 미군의 주둔지였다라는 공통점 안에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모습과 국가와 국가의 어떤 전략적 추구에 의해서 미군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을 이용한, 근데 그 여성들이란 하층 여성들을 이용해서 그 여성들의 고달픔을 돈으로 메꾸면서 그 여성들을 몸을 사용한 것이죠. 국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분노와 제가 양공주라고 불린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공부가 깊어지면서 그런 역사들을 알게 되자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이 국가라는 게. 국가가 사람을 도구화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현재에 이뤄보면 결혼 이주 여성이 들어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저출산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나이 든 남성들을 어떻게든 결혼시키겠다. 그리고 이주 여성으로 온 여성들 어떻게든 출산시키겠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되는 농업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시작된 그 농어촌 총각 장가문에게라는 국가적인 이벤트가 결국 지자체와 이제 함께 이루어지면서 막 돈을 줘요. 결혼을 하면 정착금을 얼마, 어떻게, 아이 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계속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유도해온 것이죠. 하지만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겠다 하면 국가는 저지하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장기 체류를 금지하면서 단기 순환제라는 명목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한 3, 4년을 시키고 돌려보내겠다는 제도를 활용해요.
거기에 보면 왜 그 제도를 썼냐고 하면 이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데 한국이 남성이 비혼으로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돈까지 쓰고 제도를 풀어서 허가 결혼 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수많은 이주 여성들을 불러들이게 하는 거죠. 이 정책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거였다가 그 제도 이후에 완전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소수자가 되고 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바꾼 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왜 다문화라고 불렀냐. 그 앞에 얘기했던 그런 국제결혼, 소위 뭐 양공주화했던 국제결혼과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가는. 왜? 한국 남성이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포장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학술적 이론들이 멀티컬처럴에 대한 이론도 많이 나오고 이런 다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럼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자 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시민사회 단체가 원했던 원래 법은 이주민 지원법이었어요. 이주민 가족 지원법.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주자 가족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것은 한국에 누구든 오면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한국어가 늘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난민도 포함되고 이주 노동자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끼리 결혼해도 그러한 이주자 가족으로 볼 수 있고 난민 가족도 그렇고 중국 동포 가족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만 한정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혈통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이 아닌 이주 노동자끼리 결혼한다던가 뭐 남미끼리 결혼한 거는 다문화 가족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동포는 저희의 민족적 혈통에 의해서 동포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또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저희가 제네바에 갔을 때 유엔은 뭐라고 권고하냐면 다문화 가족 정의가 좁다. 개념을 확장해서 난민도 포함하고 이주 노동자 가족도 포함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하라 하지만 저희는 아직 국제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런 주장은 유엔의 권고가 있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특정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나거나 입양을 통해서 온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그렇게만 부르기로 하니까 원래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정책적 대상으로서 그러한 정의에 의해서 그러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든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자꾸 언론에서 다문화 다문화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다문화라고 부르선 절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고 다문화 자녀, 다문화 엄마, 다문화 뭐 여성, 다문화 군인, 다문화 뭐 계속 다문화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문화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만 떠올라요? 정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여성하고 한국인 남성하고 결혼하고 그 아이의 태어난 혼혈인 아이들로 구성된 네, 그걸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로 어디에서 온? 아시아에서. 근데 한 번도 미국인과 한국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결혼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밀히 법으로 얘기하면 당연하잖아요. 프랑스 남자와 한국 여성이 결혼했어요. 이건 뭐예요? 국제결혼. 글로벌 커플, 뭐 글로벌 패밀리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명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 특정한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게 부여한다는 거야. 근데 이 본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엄밀히 법적 정의에 따르면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든 뭐 영국 남자랑 결혼하든 아프리카 남자랑 결혼을 하든 그것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유독 아시아에서 온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의 특정 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만 그렇게 부른다는 건 그들을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다문화라고 호명하는 순간부터 딱지가 가서 붙는 거죠. 그것이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사회가 한국 이주 여성들이 이민자여서 사실 어느 나라에 가든 우리도 미국 가면 영어도 배워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누구는 한국에 오면 한국의 삶을 이어가려면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적응도 해야 되고 배울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그것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부족해 좀 배워 라고 하는 순간 누가 우월적 위치가 있어요. 가르침을 주겠다는 분들이 우월적 위치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창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강의 다니면서 그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 뭐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들 강사들 한 뭐 100명도 넘게 모이면 막 이렇게 집단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제 집에 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하는 건데 가서 시집살이 시키는 강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너 한국 문화 모르잖아.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지, 뭐는 어떻게 해야지,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야지. 그래, 그런 거 가르쳐줄 수 있어, 문화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남의 집 가정사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국에 왔으면 빨리빨리 적응해서 한국 며느리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강사로 가시는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서 문제적이어서 저희가 강의를 많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명이 그냥 호명으로 단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호명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집단으로 범주화됐을 때 특정 이미지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의 그룹으로서 문제적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되는 순간 이분들은 온전한 자기 주체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우리와 동료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서 이제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한국어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여성들 중에는 정말 그 대단한 정말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면 우리가 미국 가서 한 30년 살면 영어 좀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법규나 뭐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조급함이 빨리 한국어 배우고 빨리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규범을 알아야 돼. 근데 너희가 빨리 배우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이주 여성 때문에 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도 이주 여성이 한국말을 못해서 뭐 모든 원인이 마치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마냥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이 가까운 익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혼혈 특이 잡종 발언하시다가 전국의 이주 여성을 익산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갖고 오셨어요. 익산에 원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집회 참여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한국에 잘 적응하고 살면 되죠. 다음 날 가족 지원센터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면 되죠. 이렇게 긍정적이셨던 분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거제도부터 뭐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것이 이제 익산에서 모였다가 국회 앞으로 가고 또 그분이 소속됐던 당 앞으로 가기도 하고 법무부 앞으로 가서 집회 시위를 이어갔던 제가 20년 활동 운동사상 처음 결혼 이주 여성의 집결력을 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이주 여성들도 불만이 있었고 자기들도 뭔가 이거는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싸워야 할 투쟁의 문제로 다들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로 기다리셨다가 이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 많이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단체도 만들고 뭐 리더가 되기도 하고 뭐 정치 쪽으로 뭐 나가시기도 하고 등등으로 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이나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호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혼혈은 뭐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우리 사회가 순혈주의 단일민족을 주장하면서 그런 기지촌에서 혼혈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보기 싫어서 입양을 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강제로 입양을 보냈죠. 이스파니 이런 아이들 한국에 남겨둘 수 없다. 너희 부모는 미국 사람이니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 적응 못하고 돌아와서 자살하신 분들도 많고, 한국 사회에서 군대를 가도 차별을 받고 학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하지만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생겨난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학교에 적응하게 하고 학습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육계도 관심 갖고 정부도 관심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것의 방향이 조금 문제가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족 같은 호명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때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대한민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은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혈통인데. 동포일 뿐이지 그분들이 조선족의 소수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을 계속해서 폄하할 때마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명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국인과 다른 다문화인, 한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 가정, 한국인 자녀와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 정책들을 펴옴으로써 결국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나 정책에 있어서 차별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다문화 가정한테 좋아졌어. 다문화 특례박도 있고 얼마나 좋아. 제가 파키스탄 남성이랑 결혼해서 오래됐잖아요. 94년도에 거의 30년 이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국적으로 생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나서 대학을 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다문화 가정은 좋겠어. 특례 입학해가지고 대학도 막 그냥 쑥쑥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런 걸, 그리고 지원책이 많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막 고등학교 때 전화가 와요. 아니, 요셉이가 다문화 가정인데 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장학금을요? 아니, 저야 받으면 좋죠. 장학금을. 하지만 받을 수 없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왜 못 받냐고. 혹시 선생님 자세히 거기 보셨어요? 소득 수준과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이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집 있고 차 있고 사업하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니까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죠. 저희 아들이 독립해서 살아요. 요즘 미디어 프로덕션 취업해가지고 돈을 좀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청년 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떨어지는데 그게 다 소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결국 저희 남편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의 소득 때문에 계속 떨어져서 이제 포기하고 자기가 그냥 대출받아서 1.5룸으로 얻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은 어떤 특정 그룹의 어떤 특정 이미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만 갈 수 있다라고 전제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다문화 가정은 그 계층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차이가 너무 커요. 서로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정말 엘리트여서 막 대단한 정말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에서 교수하는 집부터 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계층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획일화된 이미지로 대하다 보니까 보노진 후세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너가 이주 노동자가 냄새나는 게 무슨 네가 무슨 아랍야 유 뭐 이런 얘기를 버스에서 버젓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경찰서에 문제 제기를 하러 갔을 때도 경찰도 또 그렇게 대하는 거죠. 네가 무슨 연구교수야? 거짓말하고 있니? 이래서 성공에 대해 연락했다가 성공에 대해 다 뒤집어져서 그때 결성한 게 성인종 차별 반대 공동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차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건 보여지는 외모로 아, 저 사람이 까무잡잡하네. 아랍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이 동승해서 다니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차별적인 인식이 그 중년의 남성 입에서 그대로 나온 거야. 조선이 형이 새까만 놈이랑 노니까 좋냐? 이런 말을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연애 중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연구 교수여서 자기가 조교 역할을 하느라고 동승했을 뿐인데. 근데 이 여성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여성이 그때 이것은 인종차별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가 그 다른 인종과 연애하는 한국 여성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해왔는지도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성을 붙이자 해서 성인종차별 반대 공동행동이 돼요. 그것이 이제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 뭐 언니네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이 들어와서 연대하게 된 계기가 되고 사회중보 연대도 들어와서 뭐 같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같이 연대하는 단위들이 되게 넓어졌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차재연 활동에 합류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정체성은 잘못 호명할 경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아마르티아 센은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뭐도 있을까요? 네,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도 잠시만요. 무슬림들도 살고 있는데 아마르티아 센이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해요. 왜 인도하면 힌두교만 얘기하냐. 사실은 많은 퍼센트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무슬림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크교와 또 힌두교는 다른데 사람도 구분 못하잖아요. 터번 쓴 사람을 또 무슬림으로 오해하는 또 몰지각한 미국인들이 9.11 테러 후에 터번 쓴 인도인들을 엄청 공격했거든요. 근데 엄청 다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편견을 가진 순간부터 그것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잘못된 호명 자체가 이미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규정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귀결이 그냥 섹스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와 관계 맺느냐로 그거를 규정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회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또 하나이지 않잖아요. 여성이기도 하지만 나는 또 연구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뭐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는데 외모면 외모 아니면 뭐 여성이면 여성 뭐 특정한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 개인의 삶을 그 사람의 맥락을 삶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 함부로 이 사람은 A는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성소수자성이 모든 정체성을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성적으로 어떤 한 부분인 것이지 그의 삶은 또 전체의 100%의 삶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특정한 한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집요하게 그 사람을 물구특구하는 것으로 수단을 삼아서 한다는 거죠. 저희는 오래된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동생이 이제 목사예요. 지금 최근에 안수 받았는데 막 이 문제로 첨예하게 차별금지법 때문에 싸울 때 뭐 저희는 친구 갖고 싸우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내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도 나왔잖아요. 성소수자는 당신의 옆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커밍아웃 안 했으면 네가 나쁜 놈이어서 그래. 너 홍대 길거리 가봐라. 너 걸어가다 체인다. 네가 모르는 거지? 이러면서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우리 교회 근처에 어디에 무슨 단체가 있고 종로 어디에 무슨 단체가 있어. 너 알았어 몰랐으니까 모르는 거죠. 왜? 관심도 없어. 근데 네가 일하고 있는, 네가 버스 타고 있는 그곳, 네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 안에는 다 있었어. 하지만 만약에 너가 몰랐다면
그건 너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너에게 커밍아웃 할 만큼 너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래더라고. 그것처럼 드러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또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 지으려는 게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마치 그들의 삶은 없느냐 취급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학자들은 연구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제 여문옥 씨가 오랫동안 인종주의 문제를 연구해왔는데 백인이 그 흑인뿐만 아니라 그 식민 지배했던 많은 국가들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옆에 보여드리는 도표는 위에 보시면 밝은색으로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뭐 이렇게 등등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결혼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비자 체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국가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옆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주로 출입국에서 규정하는 우수 인재로 분류되는 이주민들이에요. 교수로 온다든지 벤처 기업을 한다든지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또 이렇게 우리 아시잖아요. 귀화한 분들 있잖아요. 운동 선수 중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우했고 영어 회화 하다못해 영어 회화 강사도 다르게 비자 체류 자격을 줘요. 그런데 저 밑에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이라고 이제 이것도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비전문 취업이라고 생각되는 이 단순 기능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체류 자격을 까다롭게 부여하고 까다로운 부여 속에서 체류 연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돌아가게끔 만들까 하는 정책으로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 우수 인재로 분류되는 외국인들은 가족을 동반해도 되고 한국에서 살고자 하고 뭔가 국가가 봤을 때 이익이 된다라는 게 그 이익이 기준이 저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순 기능 인력이 없으면 한국의 제조업은 거의 망해요. 문을 닫아야 돼요. 저희 안산에 반월 시화공단은 50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이에요. 1인 사업장도 많아요. 직원 하나가 사장님을 벌어먹이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가 됐든 누가 됐든. 여기 대구에서는 저희 아시는 분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셨는데 그분이 일했던 사출 공장은 그분 혼자만 노동자예요. 근데 사장님이 90세 부부예요. 그 집에 아들들하고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부양한 거는 그 이주 노동자죠. 왜? 그 이마트에 납품하는 제품 사출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그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만든 거 팔아서 생긴 부가가치를 통해서 수익을 받으신 건 그 어르신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이주 노동자한테 얘기했대요. 너가 인수받아라. 너가 일 잘하니까 너가 인수받아라. 근데 그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쫓겨났다. 그 사장님은 아드님하고 트러블 일어나가지고. 더 잘 됐어요. 자기 혼자 이제 에스닉 식품 받은 사장님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인천이나 뭐 이런 주변 공장 가보시면 작은 사업장에서 혼자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어떻게든 출근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전화로 지시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사업장들의 이주노동자는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임금체불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좀 견디기 힘든 공간을 기숙사라고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업장 이동 변경의 자유를 달라고 하지만 사업주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노예 계약이죠. 노예 계약. 나는 폭행을 막 당하고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고용노동부는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알면서도 사장님에게 합의하라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천만 원이 체불이 됐다 그러면 배째를 하는 거예요. 나 500밖에 없다. 네가 500 받고 사업장 변경하는 도장 내가 사인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실제로 저는 책에도 썼는데 4,000만 원까지 떼고 자기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이주민 방송 시절에 만든 영상에 출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저는 그러면 왜 단순기능 인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류 자격도 열악하게 주면서도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숙사를 더 좋게 한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내버려 둘까?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노동자가 사실은 한국 사회의 산업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었고, 그들의 노동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냐 취급하고, 노동자가 요구하는 어떤 삶의 조건들의 개선은 계속 무시해왔던 한국 사회의 모습인 거죠. 현장에서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김영균님 죽어나가듯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못지않게 죽어나가는 거죠. 프레스에 손이 잘리기도 하고, 축산업 있는 데서 질식사해서 죽기도 하고, 물탱크 청소로 들어갔다 죽기도 하고, 별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높아요. 실제로 네팔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왜 높냐? 그러니까 한국사회에서 받는 모욕과 그 자기의 노동 조건에서 자신이 인간답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많이 좀 네팔 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만났던 네팔 노동자들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지하의 공간을 얻어서 책을 놓고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요일, 토요일 모여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 진행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번 저를 초대해서 북토크 같은 걸 한 거예요. 한국의 페미니스트 시인이 쓴 시집을 네팔어로 번역해서 냈대요. 그래서 그 네팔어 번역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팔에 있는 페미니스트 작가가 그 번역자인데 영상으로 자기 영상을 보냈고, 여기 있는 원래 한국인 작가가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팔 노동자들이 그 책을 리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말로 그냥 2시간, 3시간씩 들으려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또 됐어요. 나한테 왜 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이제 한국어로 한국 손님들에서 짧게 번역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때 들었던 말이, 우리 네팔은 아직도 여성에 대한 처우가 약하다. 그리고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팔 남성들이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메가리로 구분해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을 처단할까 막 이런 거만 온라인에 잔뜩 올라오는데, 네팔 노동자들은 이 시집을 네팔어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읽고 자기들이 어떻게 남성으로서 문제적인지 한국 네팔 사회가 서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항상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시를 읽는 걸 좋아하고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팔 노동자들이 1년에 몇 번씩 가수들, 우리도 해외 초청 가수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교포들 앞에서 공연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만 작가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전국 투어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 이주민 방송이 보증 쓰고 막 해가지고 비자 받게 해가지고 그분을 초대해서 이제 그분이 전국을 다니는데, 그렇게 노동자들이 그 북토크하면 드글드글 모이셔가지고 그분에게 또 이제 응원차 또 그렇게 기부금을 주셔서 책을 쓰라고 많이 주시는, 제가 그분하고 패친이어가지고 가끔 서로 계속 소식을 보는데, 그런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기능 인력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처음에 네팔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든, 그가 교사였든 공무원이었든 또는 대학생이었든 뭐였든 상관없이 획일적인 노동력으로서만 이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력,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동하
하는, 왔으니까 노동만 하고 가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말어. 이게 이제 지금 국가가 요구하는 기자의 성격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온 삶이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이 노동만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여기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안산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럼 안산에 살고 있는 안산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는 한, 제가 안산에서 2000년부터 살았으니까 꽤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정책의 대상으로서 호명되기도 하고, 이주민을 지원하는 게 뭐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시다 이렇게 자랑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이름도 거창하게 유럽평의에서 허가 이게 인정받은 용어가 상호문화도시예요. 상호문화도시? 이제 다문화가 지겨워서 상호문화로 갈아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상호문화라는 말을 쓰려면 상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가 있으면 일상에서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 내 이웃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인식하면서 모든 정책의 논의할 때, 청년 이야기할 때, 그럼 누구도 얘기해야 돼.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주로 20, 30대 남성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들의 취업률과 뭐 그들의 고통당하는 삶은 이야기하지만, 안산의 10%나 되는, 그리고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열시야 공간에 노동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청년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선심 쓰고 애따 와서 이래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부른 건 국가고, 그들을 필요로 했던 건 기업인데, 그들을 필요로 해서 부른 건 우린 거잖아요. 근데 마치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와서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로 그려내기도 하고, 호시탐탐 한국 여성을 노려가지고 국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다. 의심스러우니까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자꾸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교류하다 보면 연애의 감정이 싹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한국 여성일 수도 있고 캄보디아 여성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기순환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단기순환제로 해서 두 번씩이나 불러도 어려운 게 농업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 제조업에서의 부족한 노동력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비로 두다가 이제는 10년까지 주겠다고 해요. 10년까지 주는데 그래도 인력이 모자르니까 어떡하냐, 유학생들을, 최근에 뉴스 보고 제가 좀 경악을 했는데, 아니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은 유학생들을 공장에 취업시키는 거야. 왜냐?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근데 네가 나온 대학이 정읍이야? 정읍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 체류 자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잔류하는 거야. 체류 자격을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걸 또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이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배치하는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혜택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업장 변경 이동만 어려웠는데, 사업장 변경 이동이 어려워도 내가 해남에서 하다가 나 서울 가서 일하겠어요 하면 일자리가 나면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읍에서 일하다가 또 안산 가서 일하고 싶어야 하면 그 비자는 사라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공장에서 그만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정읍에 있는 다른 공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역 안에 메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노예화된 삶이지 이게 자유로운 삶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체류 자격이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력과 직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본 뒤 하고 있던 나라에서 그것이 인종이라는 하나의 캐테고리가 겹쳐질 때, 이주자라는 캐테고리가 겹쳐질 때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을 때 노동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직업에 관한 차별 등등이 중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기타는 여러 나라, 저희 안산만 해도 한 100개국이 넘거든요. 국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열 안 돼요. 기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 비율 중에 어디가 높습니까? 미국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미군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미군 주둔지라고 볼 수 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미군들이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 미군도 많지만 여러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규범을 지켜야 된다, 한국어를 빨리 배워라, 한국에 적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만나기 전에는 미국 사람의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외국인의 입국자 구성 현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우리는 유독 다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동화주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동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주민은 우리에게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건장하고 건강한 남성 그리고 필요한 여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 노동자는 여자들이 뭐 더 섬세하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뭐 네팔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는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지만 제조업 분야는 뭘 요구할까요?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이주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걸 더 많이 원하죠.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게 사실은 이주 여성에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활짝 열려 있었다면 결혼을 택해서 오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노동으로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욕망이 큰 여성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결혼으로 제한되어니까 결혼에 쏠림 현상이 있었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래서 들어온 후에도 논 것이 아니라 계속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주 여성 노동자를 결혼 이민자 여성과 구분해서 저희가 사고하다가 최근에는 모두가 가사노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노동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주자들의 젊은 이주자들의 구성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가운데서 지금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거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이라고 해도 다 뭐 공장에 가서 가까이 취업할 수 있는 곳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는 사람보다 제조업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돈을 벌어서 생계부양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뭐 20살, 19살, 막 21살 막 이렇게 막 20대 초반인데 남편은 막 40대 중반, 50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성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 누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부양하냐. 결국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중년이 됐을 때 이미 노동에서 먹여 살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의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에 국한되어 있고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 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부터 비호 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해서 이주민 가족들이 제외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정의를 재검토하고 최소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로 확대하라. 그러니까 외국인끼리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확대하라고 했지만 했을 리가 없죠. 유엔이 불법 체류자로 부르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부르고 있고
이번에 자유권교육에서 여러 공고들을 했지만 뭐 법무부는 이렇게 뭐 고치려고 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벌써 8시 10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국제결혼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과 이제 소위 글로벌 패밀리라고 부르는 그런 국제결혼을 다르게도 부르고 있는데, 또 조선TV는 너무 웃겨요. 한국 여성이 뭐 외국에 가서 재벌하고 막 결혼한 사람들만 어떻게 다 프로그램에 담았어요. 그래서 막 연예인인데 태국 재벌하고 결혼한 여성,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남자랑 결혼했는데 뭐 굉장히 뭐 엘리트, 또 뭐 인도네시아 남자랑 결혼했는데 요트 업계의 아들, 뭐 이렇게. 그래서 조선TV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막 이주 노동자랑 결혼하고 하는 거는 취급하고 싶지도 않고, 아주 과부장적인 그 사고 안에서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그 출마 외인이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당연히 왜 한국에서 살아? 아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주인공은 해외에 살고 있어요. 두바이에 호텔 지배인하고 총지배인이면 엄청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업의 사장급이에요. 총지배인이. 그런 큰 호텔의 총지배인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국 여성인데, 그 남자는 영국 출신인데 두바이에서 그런 직업을 가진 남성.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후보의 열전은 부부간의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을 그리는데, 이 시어머니는 너무 무례하고 이주 여성에게도 정말 무례하게 대하시는데, 그냥 뭐 부부가 이렇게 자고 있는 침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새벽 아침 7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냐, 막 이런 정말 무식하게 짧은 그림이 나올 만한 연출 속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주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 EBS는, 더군다나 교육방송이 왜 이런 외주를 주고 이거를 계속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재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주 여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방송이었어요. 왜 나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와 왜 나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고향을 한번 갔다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냐, 화해 무드로 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 근데 프레임은 똑같고 항상 그렇게 국가만 바뀌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결혼 이주 여성은 굉장히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으로서 뭔가 문제가 많은 집단의 결혼이라고 아예 계속 미디어에서 보게 만들고, 한국 여성은 실제 삶은 다 재벌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저처럼 한국에 이렇게 살고 있고 파키스탄 출신 남성은 살고 있는데 맨 백인 남성이나 서구 유럽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보여주는 이런 프레임을 쓰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주민들의 어떤 출신 국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걸 미디어가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문제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대표적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혹시 보시나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아 이게 MBC 에브리원이라고 이제 MBC에서 이렇게 아류로 탄생한 채널이죠. 근데 이제 그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 불러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뭐 대장한 직원이라든지 무슨 뭐 투자기업 직원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외국인들이 자기 친구를 불러서 한국을 돌아보게 해요. 한국을 돌아보는데 이 사람들이 묵는 호텔은 되게 고급지고 명동 한복판에 비싼 호텔에서 자고, 한국에서 한국인들도 뭐 자주 안 가는 이제 좋은 여행지에 가고 비싼 음식 먹고 막 이런 걸로 쫙, 와 한국 대단하다, 그리고 막 박물관 같은 데 가서 한국의 문화는 우수해, 와 정말 멋져, 막 이런 거를 막 그들의 입에서 들음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국뽕을 하면서 너무 그렇지 우리 한국 정말 멋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근데 아빠 찾아 선발리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골라서 그 노동자의 가족을 보여주는데, 그 가족들은 막 너무 어렵고 막 정말 가난한 노동자인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 이제 막 공부 잘하는 모범 아들이 막 공부한다, 미래가 보인다, 막 이런 얘기들을 끌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도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 공항에서 와서부터 이제 호텔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스스로 막 길을 찾아서 가는.
얘들도 한국어 연습을 막 해서 거기가 어디예요? 뭐 이러는 게 한국어 연습해갖고 와서 이제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은 처음이지는 비싼 호텔 찾아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막 시골에 뭐 지역에 조그만 소도시에 공장이 저 멀리 있는 데를 막 어렵게 찾아가는 정말 아빠 찾아 산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보는 곳이 아버지가 노동하고 있는 노동 현장이고 아버지가 묵고 있는 그 기숙사에서 며칠 지내면서 몇 군데 놀이동산 가고 그 다음에 울며 짤며 이제 가는 헤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사진을 한국에서 되게 많이 찍어요. 본국에 보내기 위해서 요즘은 뭐 쉽게 보내잖아요. 카톡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저 메신저가 있으니까 쉽게 보내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사진을 찍을까요? 공장에서 막 프레스 누르면 힘든 모습을 찍을까요? 아니면 쫙 빼고 막 좋은 차 앞에서 찍을까요? 좋은 차 앞에서. 네. 그 친구들 이러려면 그냥 샤워 쫙 하고 그냥 쫙 멋있게.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저희보다 항상 최신을 쓰고 있고 노트북도 저희 거보다 좋고 카메라도 최신 걸 딱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잖아요. 저희 활동가들은 급여가 없어요. 별로 못 받아서 막 노트북이 막 오래된 거 막 맨날 폭발하게 입어 직전 노트북 카메라는 오래된 거 막 이런 거 들고 다니지만 그 친구는 다 새 거를 들고 막 찍는데 꽃 막 자연 이렇게 예쁜 데서 찍고 그 다음에 비싼 차 앞에서 찍고 좋은 배경이 있는 데서 찍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가족들은 너가 이렇게 공장에서 쎄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버는 돈인 줄 아니? 그랬더니 몰라도 된대요. 알게 하고 싶지 않대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건 줄 알면 가족들이 얼마나 매일 고통스러워 하겠냐. 근데 자기들끼리 영상 만들 땐 찍어요.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노동하고 한국인들은 다 퇴근한 그 뒷자리에서 자기가 야근을 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찍고 힘들게 프레스를 막 내리는 모습을 찍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빠 찾아 산발리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가족 한번 만나겠다고 이제 이걸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데 외주 업체들이 이걸 찍거든요. EB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밖에 미디어 프로덕션들이 찍는데 예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서와 여기는 엄청난 예산을 MBC에서 주고 이 아빠 찾아 산발리는 뭐 노동자고 뭐 걔네들 돈 써봐야 얼마 아주 작은 예산을 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를 하루 만에 찾을 수 없을 때는 뭐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름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잔대는 거야. 그리고 뭐 그 PD가 반말도 막 한대는 거죠. 그래서 옆에 통역자로 갔던 활동가가 너무 놀래가지고 난 다시 여기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해서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게 이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죠. 그들은 가족을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락해 주지를 않아요. 왜? 와서 가족이 같이 살다가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것을 두려워해서 불러주는 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보통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이제 뭐 5년 이상 하면은 가족결합권이라는 걸 인정해줘서 뭐 스리랑카 이주 여성이 거기서 가사 노동자로 뭐 한 5년을 일했다. 그럼 자기 자녀를 부를 수가 있는 권리를 주는데 저희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봉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이주 노동자끼리 이제 동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살다가 결혼을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본국에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리핀 이주 여성이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본국에 보냈는데 왜 계속 낳냐고 그랬더니 그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또 낙태를 못하게 하니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리랑카 여성들은 그 낙태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나와서 하면 그 아이 때문에 노동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아이를 쥐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성들이 이제 EPS 제도가 생기면서 고용허가제로 왔을 때 사업주가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러면은 가서 쥐우고라고 해요. 근데 이 여성이 낳겠다 그러면 넌 그만두고 가라 본국에. 근데 그나마 나은 사업주는 급여는 그동안 안 줄 테니 너가 가서
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돌아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주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은 이제 막 사업주의 강요에서 낙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을 때 한국 체류 기간이 한 10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가족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그리고 또는 자기 아내와 떨어져서 1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미등록 체류자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낳은 미등록 아동들이 한국에 존재하지만 등록되지 못한 존재로 있어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등록되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 수학여행에도 못 쫓아가고 학업적 자기의 성취를 기록에 남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통보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적으로 호명하는 것을 떠나서 범죄자 이미지로 영화에서 계속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너무 분노했던 청량경찰 감독에게 분노했던 동포들이 모여서 이제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의 결과 판사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영화를 내리기는 하지 못하겠으니 동포들에게 사과하라라는 그리고 화해하라는 권고를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고 재밌게 웃어 넘길 범죄도시라든지 뭐 수리남이라든지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범죄를 다룬 영화의 범죄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국 동포들을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계속 영화 속에서 그려내므로써 그들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들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사전을 쓴 수잔 헤이워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스테레오타입이 무엇을 봉사하느냐. 결국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편견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소속된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저유소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유소 자체가 문제다. 화재에 취약하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왜 빨리 화재에 이제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막 불을 끄는 뭐가 나와야 되고 내 직원들이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가 되게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CCTV를 봤더니 웬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날린 풍등에서 불이 났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화살을 구조와 담당 공무원의 문제였던 것이 갑자기 담당 직원의 문제였던 것이 갑자기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라는 타겟으로 변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로 입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련 변호사님이 이제 계속 싸웠는데 굉장히 그냥 이 사람은 그 근처 중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대요. 풍등이 하나가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길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풍등이 소원 날리는 거는 아니까 자기도 뭔가 소원을 빌고 싶어서 풍등을 날렸겠죠. 이 사람을 작정하고 이 주소에 다가 이 저유소에다가 풍등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완전 범죄화해서 구속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인권보도 준칙에 의하면 사실은 피의자의 피의 사실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국적이나 이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를 밝히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밝혀주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문제였던 앞서의 문제가 이 사람이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라는 문제로 덮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가 참 기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보면 그 다른 파트에는 성소수에 대한 묘사 관련해서 언론 보도 태도, 그다음에 뭐 그 여성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준칙을 만들어 놨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뭐하냐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라고 이태원 참사 때도 얘기했지만 인권보도 준칙이 있으면 뭐하냐 기자들이 지켜야 인권보도 준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주민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버젓이 쓰여 있고, 또 이주민 노동자를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다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이제 베트남 노동자였대, 뭐 방글라데시 누구였대, 뭐 파키스탄 누구였대,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적을 밝힘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특정 국적의 이주 노동자 내지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게 만드는, 조장하는 역할을 오히려 언론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누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동관이 방송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차별금지법과 유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방송법의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미디어 활동을 오래 했는데 방송법을 천천히 안 보다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법이 문제가 있지 않다.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해 왔고 이렇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만드는 PD들이, 이 법을 보지 않고 만드는 PD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가이드 만들 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근데 방송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각 방송국의 가이드가 또 별도 가이드가 있거든요. 제가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가이드 만들라고 공고해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얇은 책자로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보기 싫고 두껍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이드를 만들더라고요. 와 놀랍다 진짜 방송국. 왜 이렇게 만들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든 건 되게 쉽게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가이드들이 있는데 방송국들은 잘 그렇게 알아들어요. 저희가 만든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UN에서의 그 미디어 관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권고를 듣고 미디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주시해서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협박 제4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조사해서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하라는 이 명백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더 이상 미디어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저희가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갔다 온 후에 이제 이주민 방송에서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많은 미디어 활동가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이거를 제가 TBS 만들 때 제발 참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드렸지만 가이드는 너무나 재미없게 심각하게 두껍게 어려운 말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캐나다의 가이드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무슨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방송법이나 방송심의규정에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을 때 차별이냐는 없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당위만 있는 것이지. 근데 캐나다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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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화를 혐오하거나 뭐를 어떻게 화면에 그릴 때 재현에 있어서 어떻게 재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법으로서 하면 안 된다의 당위보다 현장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소수자들을 어떻게 그릴 때, 장애인을 그릴 때, 여성을 그릴 때, 아동을 그릴 때 그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PD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저희가 만든 거는 저희 이주민들이 출연하는 그 방송들을 모니터링 한 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다문화라는 호명을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 이주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가 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성희롱 성폭력 경험은 농업산업 종사 여성 이주 노동자 31%가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여성은 10.7%이고, 성폭력 가해자 중 88.9%가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악한 기숙사는 그 안전하지 못하다.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언제든지 사장이 와서 들어누워 있다든지, 저희가 그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여성 노동자들한테 증거를 가져오려면 실제 그걸 영상으로 담는 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온 영상에 보면 사장님이 막, 예, 들어누워 계세요. 여성 기숙사에. 그러면서 뭐, 한 번만 해줘. 막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계시고,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묵고 있는 숙소가 이제 속해 사망 때는 보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됐었어요. 그 저희가 막 영하로 막 체감온도 40도라고 막 했던 그때 포천이 어마어마하게 추웠는데, 제가 어릴 때 말고는 그렇게 막 발이 발꼬락이 시려갖고 서 있기 힘든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포천에서 기자회견 한다가 정말 발꼬락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웠는데 그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추워서 다른 여성 노동자들은 친구네 기숙사 가서 자겠다고 떠났고, 석회 혼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남아있다가 사망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숙사가 이제 그런 따뜻하지 못한 열악한 비닐하우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거 형태를 주거가 아니다 해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운동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고, 국회에도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가 아니므로 기숙사를 개선하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이런 비닐하우스를 주거로 인정하는 예외 지침을 오히려 내려줘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기숙사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에서 뭐 30만원 받기도 하고 15만원 받기도 하고. 그래서 6명이 있으면 15만원씩 거두면 얼마예요? 큰돈이 되잖아요. 월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주노동자들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 체류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을 삼성화재보험에 들어놓게 해요. 그게 몇 조래요? 못 찾아간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법무부가 뭘 해보겠다고, 이민청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주 노동자들 핏다머리 돈을 쓰겠다고 지금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하나 얇은 거, 한 달로 된 거 있잖아요. 냉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에 머물게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텐트 위에 저렇게 해달하게 하는 농업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여름이면 물에 잠겨서 이렇게 잠기기도 하고요. 공장 기숙사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 안에 컨테이너 내지는 공장 안에 판넬 위에 그냥 이제 임시가옥을 만들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난민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단속에 의해서 걸렸을 때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지는데, 그 외국인 보호소로 갔던 한 난민이 이제 그 보호소에 여러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저렇게 했냐. 그 새우 꺾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독방에다 며칠을 가둬놓은 게 CCTV에 찍혀가지고 그걸 시민활동가들이 알게 돼서 이거를 이제 사회적 이슈화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요구하는 물결 운동이 구성이 돼서 그 팀들이 있고요. 그 전에는 그
관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 매주 하루를 정해서 방문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도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 안에 있는 불편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이제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냥 체류 초과자일 뿐인데 체류 초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보호소에 가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빨리 그 구금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근데 구금기간이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멘처럼 전쟁이 안 끝났다. 시리아처럼 전쟁이 안 끝났다. 그러면은 근데 내가 반정활동을 해서 나는 이제 감은 목숨이 끝날 것 같다. 두렵다. 이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난민 인정을 안 해주고 가둬놓은 다음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못 돌아간다고 하니까 못 돌아가면 할 수 없지 이러고 이제 해놓다 보니까 3년이 되기도 하는 거야. 감옥이 아닌데 내가 억류되어 있는 세월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안에 하루 한 시간만 갇혀도 막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대모 좀 했다고 나를 이렇게 가둘 일이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체류를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큐멘티드 서류가 없는 사람일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형법 범죄자들이 아니야. 누구를 살해했거나 누구의 돈을 빼앗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가두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몇 년씩 못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못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예외 법조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던가 결국은 일부는 그래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장기 구류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후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가사 도우미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와서 중산층 여성들이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보고 있으니 그 일을 대신 시키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어요? 야, 다른 나라도 월급 조금 준대. 그러니까 우리 최저임금 지켜주지 말자. 그래서 100만 원에 쓰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범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배치되겠습니까? 주로 강남 지역에. 예. 많이 배치되겠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생각해봅니다. 제2조에 있듯이 우리가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12월 9일 인권걸기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면서 사실 이 세계인권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국사회 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오랜 시간 떠들었네요. 원래 한 40분 정도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네.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네. 좀 뭔가 계속 두드리고 쫓아다니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다시 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그렇게 오래 해도 또 하나의 케이스는 변화되지 않았을 때 이게 지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으시는지. 일단은 저희는 호주제 폐지가 됨으로써 국적법 개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그전에는 국제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외국인이에요. 주민등록상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남편도 외국인, 아이도 외국인. 그런데 호주제 폐지 이후에 이제 여성도 아이를 자기 앞으로 등록할 권리가 생겨서 주민등록상에 아이가 같이 올라오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귀화하면서 다 같이 이제 가족이 있게 됐지만 그 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 가족 관계 등록부가 생긴 거랑은 엄청난 변화가 있죠.
호주제는 여성운동으로만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는데 거기에 저희같이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또 운동이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얻은 게 많고 사실 제가 이제 여성학 처음 시작할 때 법을 바꾸겠다 우리 사회에 내가 공부를 단단히 해서 내가 맨날 뛰어다니겠다 했는데 정권이 이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되면서 엄청 어마하게 시민사회가 그냥 놀랄 정도로 법제도가 막 화르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이렇게 빨리 제정될 줄 몰랐는데 막 싹 생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주민과 관련한 정책은 너무 빨리 변화되면서 막 생기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고민 없이 생기다 보니까 다 땜빵식의 변화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하고 저기서 충돌하고 모순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던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저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냐 막 이러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가 정말 제가 김현미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김현미 교수님이랑 저랑 어느 날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해서 다문화 반대 무슨 그 있어요 카페가 거기에 이제 제가 위장 가입을 해가지고 돈이 되고 뭐하나 이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요주의 인물의 김현미 교수 정혜실이 모르는 근데 깜짝 놀라 나를 어떻게 알지?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데 그만큼 제가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국제결혼과 관련된 제도가 확확 변화가 있죠. 한편으로는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나빠지고 한편으로 좋아진 건 그동안 한국 여성과 결혼했던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동등하게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다 체류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겉으로는 됐죠. 근데 이제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거의 다 모든 것이 포커싱 돼 있었고 이제 이주 남성들은 결혼에도 큰 혜택이라고 할 게 체류 자격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시민사회가 뭐 요구하면 막 그냥 빨리빨리 바꿔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권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 10보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20보 뒤로 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 뭔가 그 법조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정책은 이 모양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제가 사람들을 당신이 결혼했을 때보다 인종차별이 덜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결혼했을 때 94년도가 제가 이게 국가가 행하는 차별 외에는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엄청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어만 쓰면 다 미국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또 영문 전공자이기도 하고 이쪽 나라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일상처럼 쓰고 있고 학교가 거의 영어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표준어를 또 외국어처럼 배우고 실제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영어로 돼 있어요. 저희 조카들 보니까. 그게 이제 고급 학교, 사립 학교들이 지향하는 교육 방식이어서 이 친구들은 그렇게 교육과정이 끝나면 외국 유학 가는 게 쉬워요. 왜냐면 영어로만 계속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 영어를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한국이 그때 영어를 참 못할 때였거든요. 이제 영어 학원이 우후죽순 나중에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영어를 막 쓰니까 사람들이 아 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차별이 없었다가 한국 사회에 이주 노동자가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오는 노동자는 다 하층 계급의 노동자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한국 사람 다음에 한국 여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주 여성 있고 이주 여성 밑에 이주 노동자구나. 한국 사회가 딱 그렇게 위계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은 제가 정말 막 제도가 안 바뀐다고 해서 막 이제 이 운동 못 해먹겠네 그만해야지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싸워야지 뭐 어떻게 현장에 계속 나가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 무릎이 행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슬픈 사실이에요. 최근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거지로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태원 참사 때 걷다가 중도 포기하고 택시 타고
시청 앞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허락지 않는 상황이 왔다라는 게 제가 가장 슬프고, 원래 저의 꿈이 운동의 실무에서 떠나면 그 노인을 조직해서 집회 현장마다 다니면서 연대지지하는 꿈을 꿨었거든요.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하냐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연대가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차재원의 열심히 일하는 집행위원들 보면서, 그리고 성소자 부모님 모임 보면서, 행동하는 성소자 인권연대 보면서,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 보면서, 장애인 투쟁하는 박경심 교장선생님 보면서 더 분발하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제가 포기하자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쟁은 끝까지, 뭐 될 때까지 해보자. 근데 전략과 우리가 이제 행동을 실천하는 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주민 문제만 천착해야 했던 것에 점점 확장되잖아요. 그게 차재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로를 몰랐을 때와 차재원 안에서 모이면서 장애를 이해하게 되고, 성소수에 이해하게 되고, 청년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청소년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 등등을 막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외연이 좀 확장되고, 제가 더 사람다워지고 더 많이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 부모님들하고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껴요. 세월호 참사 부모님들도 처음에 내 자식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이태원 참사를 끌어안고, 삼풍 참사를 끌어안고, 오송 지하도 참사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지금 가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어쩌면 당사자의 문제로 처음 발을 디디지만, 함께 연대하다 보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연대의 힘은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오셨는데 뭐 물어보시. 그 민우라는 사람의 네, 네. 에피소드를 네. 제가 보니까 그 손무덤이라는 것도 네, 네, 그렇게 봤고 네. 혹시 에피소드가 있는지. 민우예요. 에피소드라면 좀 슬픈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우가 저희 이주민 방송의 대표였던 사람이 민우하고 아웅팅툰 두 분이에요. 민우는 네팔 사람이고 아웅팅툰은 미얀마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송곳도라든지 뭐 마봄, 그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민우는 강제 추방을 당했죠. 그 이제 워낙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본부부가 어느 날 이제 내버려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잡아서 보냈는데, 네팔에서 이제 가 있는 동안 여기 그 PD가, KBS PD가 그 친구의 삶을 조망하는 다큐를 만들어서 안녕 민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영하러 DMZ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올려 그랬을 때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 경기도지사여가지고 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한 3박 4일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럼 나도 볼 수 있겠냐면서 페북에서 서로 막 메시지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니 뭐 몇몇 사람만 보고 간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의 중요한 사람 라인 안에 내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운해?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하고, 아니 그럼 우리가 네팔로 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팔로 돌아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내가 돌아간 수많은 이주 노동자 친구들이라든지 뭐 제가 아는 이주 여성 지인들을 언제든 가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너무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막 여한이 없다 그래요. 내가 한국에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여한이 없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제 막 말이 씨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감독님도 막 제목이 너무 짜증났었어요. 왜 하필 안녕민우라고 져가지고, 결국은
아 이런 현실이 막 그랬는데 이제 그 감독님이 저희 이준미 방송 엄청 도와주시고 사실 그래서 감독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친구를 잃으니까 이제 뭐 그런 화가 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웅팅트닝이라는 대표가 미얀마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제 제가 아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저하고도 뭐 이제 뭐 가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주고받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감염으로 그 갑자기 사망을 해서 저희가 정말 충격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민우 같은 경우는 그 민우상을 제정해서 이번에 4회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민우처럼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그 이영 신부님이라고 성공회 출신의 신부님께서 이제 함께 만들자 해가지고 매년 성공회 대성당에 있는 그 공간에서 민우상을 이제 시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가 없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가 20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웠던 20년이 되는 해래요. 그래서 제목이 존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0년을 기념하고 있어요. 지금 강북노동자회관인가요? 그 서대문에 있는 거기서 그 20년 된 명동성당 노동으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런 이제 사진들을 전시도 하고 그걸 기념하고 있고 그 당시에 노동운동에 함께했던 네팔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활동가들이 네팔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여기 단원 FM을 메워가지고 못 가는데 네, 그런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그 관련해서 링크 주반에서 만나서 토론회도 한다고 했는데 못 들어갔죠. 한길문고 올라오고 그냥 못 거쳐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장시간 두 시간이나 했네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